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여기 영암 KIC 서킷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저희가 네오테크 트랙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신제품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스펜션 셋업을 테스트하거나 또 뭐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 이런 거를 자동차품 연구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서킷에서 직접 테스트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차량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들을 구매를 하신 커스텀 사양을 구매를 하신 고객분들한테 같이 서킷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오테크 트랙데이를 하는 날인데, 뒤로 피트로드가 이렇게 보이죠. 네,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피트로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오테키안을 하는 목적과 그리고 네오테키안을 제 3자가 바라봤을 때 어떤지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터뷰어가 저쪽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좀 덥기 때문에 차에서 인터뷰어가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 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인터뷰를 해줄 유튜버 양갱레이싱, 네, 양갱레이싱 유튜버를 함께 모셨습니다. 네, 양갱레이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네오테크 트랙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 네. 네오테크 트랙데이는 저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을 저희가 네오테키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네오테키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도 서킷용을 위해서 특별히 커스텀으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통해서 여기 서킷에 직접 와서 타보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게 또 세팅도 할 수 있는, 저희가 여기 10분 거리에 그 세팅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네네. 전남쪽 오버홀센터 겸 이런 그 서킷 셋업을 위한 공간이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서킷이랑 같이 활용을 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랙데이를 우리 고객분들을 위한, 고객 경험을 위한 그런 창구다 이렇게 설명은 간단히 드렸는데, 이게 또 제3자가 봤을 때 네. 과연 이 네오테크 트랙데이가 매력이 있을까. 이 금액은 거의 무료예요. 네, 그러니까 3만원의 참가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3만원 그 혜택은 네오테크 제품을 구매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세팅값을 찾기 위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 위한 세팅 플랜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품 금액에 이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커스텀을 구매를 하면 나한테 맞으면은 사실 뭐 굳이 이게 또 트랙 값이 안 된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부대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 오려면 시간, 뭐 보다는 그게 더 많이 드는 거 같아요. 타이어, 오일, 그다음에 뭐 소모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서킷을 타야 되실 분들은 네, 마일리지를 올려야 되는 사람은 엄청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자동차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또 스포츠 드라이빙 하면서 또 내 차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차를 스스로 꾸미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게, 그냥 이것저것 드레스업 그 튜닝 같은 거는 그냥 뭐 집 지하 주차장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차량의 동적 특성에 대한 세팅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세팅 주행을 통해서 극한의 그렇죠. 상황을 이런 연출하지 않는 이상은 내 차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떻게 세팅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좀 쉽게 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또 이제 사람마다 또 개개인의 성향이 있는데,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는 뭐 승차감 위주고 B는 좀 스포츠 성향의 드라이빙을 원한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제각각 그 수요들을 다 맞춰줄 수 있는 플랜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네오테키아는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지금
쇼바를 네오테크용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플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 플랜이 그죠? 포함된 제품은 풀옵션보다 좀 더 비싸요. 아. 네, 커스텀 세팅이 들어가는 대신에 네, 기본 가격보다 좀 더 비싸요. 네, 그래서 금액이 문제군요. 그렇죠. 네, 금액이 문제인데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있냐. 아. 왜냐면 트랙데이가 우리가 트랙데이 하면 야 네오테크 말고도 트랙데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트랙데이랑 왜냐면 몇 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직접 처음으로 이제 와서 네오테크 트랙데이를 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 네, 기존의 트랙데이랑 일단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트랙데이를 본 적이 없는 게 제가 트랙데이 딱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주행하는 거 이제 피트로드에서 구경을 하면서 메인 포스트를 봤는데 이제 어떤 관리하는 사람 관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원래라면은 이제 트랙 위에서 이제 오피셜들이 체커기를 내려가지고 이제 뭐 주행 시간 예를 들어 15분이면 15분마다 체커기로 이제 주행 종료 사인을 알려가지고 주행하는 차량을 다 피트인 시키고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주행 시간이 다 됐다 하면은 앞에 이제 초록색깔 이제 깃발 아니면 이제 신호등 사인으로 이제 차량들을 이제 다 후순위에 시키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여기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게 아차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게 설마 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까지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건가? 근데 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트랙데이인데? 통임대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통임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통임대를 하면은 네. 그 관리에 대한 그다음에 뭐 사고에 대한 책임, 보험 이런 거를 임대한 측에서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든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좀 늦게 와서 못 들었지만 오늘은 그 이 양갱 레이싱 유튜버는 오늘 주행을 하러 온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브리핑에 같이 참가는 안 했는데 브리핑에서 이제 타임 테이블은 있어요. 타임 테이블은 있는데 이제 그 정해진 타임 동안에 오픈 게이트인 거죠. 아, 그러니까 타임테이블로 뭐 출력인 뭐 차량 출력을 뭐 나눠가지고 A 클래스, B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뭐 주행 시간, 종료 시간 그쵸. 이 정도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과만 있는 거고 아. 예, 그리고 그렇지만 항상 이 KRC 서킷에서는 관제탑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나 이런 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리고 이런 날에는 사고가 사실 안 나요. 예, 사고가 날 일도 없고 스프린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셋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나진 않지만 서킷은 항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서킷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기 있기 때문에 이 서킷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관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오픈 게이트. 저는 메인 포스트에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관리 자체를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의 안전 이제 위에서 지켜보고 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좀 특별함이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트랙데이라고 하면 야 뭐 12만 원짜리도 있고 뭐 15만 원짜리도 맞아요, 있고 뭐 맞아요. 이러는데 그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른. 저도 사실은 근데 와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차를 타다가 브레이크 패드를 다 써서 아니면 타이어를 다 써서 못 쓸 지경까지 타니까 이거는 뭐 아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더 탈 수 있는데 제대로 뽕 뽑으려면은 진짜 타이어 여분 가져오고 브레이크 패드 여분 가져오고 뭐 심하면 엔진 오일까지도 뭐 계속 먹은 차는 엔진을 계속 뭐 보충해줘야 되니까 에. 그 정도로 진짜 극악의 주행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죠. 하루 동안 정말 집중해서 내 차의 세팅을 찾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 타고 내일 타고 모레 타도 다 그 도로마다의 컨디션도 다르고 그렇죠. 기온 기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악셀링을 밟아도 나가는 트랙션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순전히 세팅 값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날의 기온이나 기압 때문에 인 건지가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부분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몰아서 타서 세팅값을 찾으니까 내일 왜냐면 내일 노면 조건은 또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에,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저희가 최고의 왜냐면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최고급 사양 그러니까 최고급 사양을 커스텀을 해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킷에서 자기의 주행을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떻게 그렇죠. 이제 판할 때 처음에 이제 나는 커스텀으로 사겠다 그러면은 네. 상담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킷을 와야 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이제 공도에서도 이게 왜냐면 내가 주 목적이 그렇죠. 예, 주 목적이 내가 공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킷까지 오는 맞아. 이런 프로그램이 포함된 제품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나는 정말 서킷에서 성적을 내야 된다. 혹은 내가 정말 이 핸들링에 아주 목적이 크다. 그런 분들한테는 베스트 초이스가 네, 서킷 주행 연습까지도 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고인 네. 것 같아요. 이건 안 빨라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하면. 뭐 하면 뭐 예를 들어 횟수 제한도 있나요? 없죠. 이게 좀 궁금해요. 아 없어요? 세팅 네. 이제 세팅을 바꾸는 건 제한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신청자가 너무 많지 않으면 아. 저희가 가급적 한 1년간은 계속 불러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네. 트랙데이는 그러면 제한이 없고 세팅은 제한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트랙데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만약에 신규 구매자가 이렇게 너무 많다 아, 그러면은 이제 구매자분들이 좀 그렇죠. 양보를 해줘야 네네네 되는. 그런 거죠. 그래도 워낙 시간 타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솔직히 다 같이 들어가서 계속 주행을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열을 받고 절대 그럴 수 없어. 컨디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매자가 와도 충분히 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많이 줘서 사실은 여유 있게 타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우리 같이 와가지고 안경 네. 레이싱 컨텐츠도 찍고 아. 또 이제 타고 이제 저는 불러만 주시면 네. 정말 좋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오늘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면서 제가 장전 다 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불러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양갱 레이싱과 함께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테크랑도 저도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네. 기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